안녕하세요. 잭스밤입니다. 이제 프레임 완벽히 끝나고 지붕 끝났고, 자 오늘부터 옆에 사이딩 돌려놓습니다. 저 위에도 하얀색 메탈이 들어가고, 그다음 이렇게 그다음 질 밑에는 까만색 들어가죠. 모양이 그래야 되는데. 어려운 게 다 끝났어요. 다 끝나고, 이거는 뭐 하루만이면 끝나는데, 오늘 시간이 걸린 거는 창문을 열린다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근데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, 저기 있는 저거, 저게 빨리 모트리를 와야 올 온전한데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. 그거 되면 이제 여기는 아마 하루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, 앞에 창문 6개. 36 곱하기 36입니다. 그러니까 3풋 바이 3풋 짜리 창문인데, 로우스에서 한 100불 정도 주고 샀습니다. 요즘에 창문값이 보통 한 개당 한 200불 넘어가는데요. 이제 이게 싼 이유가 이게 옆으로 닿는 거죠. 주택에서는 잘 안 씁니다. 주택은 보통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위로 아래로 하는 걸 많이 하는데, 그게 모양이 이쁘죠. 근데 여기 창고기 때문에 굳이 그래 비싼 거 할 필요 없고, 요렇게 해가지고, 이제 앞이, 저쪽이 숲이 앞 입구다 보니까, 요 뒤쪽은 이제 문이 없습니다. 이제 그래서 도로에서 보면은, 마치 여기가 멀리서 보면 큰 창고인지 집인지 잘 모를 정도로, 또 지저분한 거 다 뒤로 가겠죠. 그래서 좀 어두울 수가 있어가지고, 창문을 여놨습니다. 뭐 낮에는 괜찮은데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좀 어둡지가. 그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.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걸 허물고 여기 짓든지 그 옆에 짓든지 해야 되는데, 하고 나면 이제 전기하고 넣어야죠. 아무튼 혼자서 제가 조지아 갔다 온 거 빼면은 아마 혼자서 이거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조금 시간이 걸린 게, 조자에서는 대충 했는데, 저 코너 같은 데 있잖아요. 이렇게 완벽하게, 제 딴에는 완벽하게, 두 번 이상 손 안 가게. 저 염세도 보면은, 다, 저게, 물 안 새겠지만, 그래도 다 코킹을 다 했습니다. 자.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, 오늘 아침 일찍에 시즈리프트를 리턴했습니다. 근데 어저께 마침 저 벽에 위쪽에 모티리를 어저께 한 2시경에 딜리버리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기계 있을 때 위에까지 했거든요. 근데 조금 재단을 잘못해가지고 중간에가 입원하지 않아요. 그래도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. 자, 나머지는 이제 되게 이자죠. 기계 없어도 할 수 있고. 자, 이제, 앞에 창문을 그 J채널을 가지고 트림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AP짜리 하얀색 재단해 가면서 붙이면 되고, 밑에도, 그 중간에 염색하는 바운드리가 있습니다. 그거 연결하고 밑에 거 이제 까만 거 연결하면 끝입니다. 자, 이제 어떻게 J채널 완벽하게 아주 예쁘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사용하는 게 창문이 36 곱하기 36 피트입니다. 정확하게는 35.5 헤프죠. 그런데 0.5인치 여유를 둡니다. 그래서 대각선,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, 대각선 부분을 빼고 나면은, 다음에는, 한쪽 길이가 39피트가 됩니다. 이 자를 대고 해야, 아주 정확하게, 스퀘어가 나옵니다. 자르고 나면은 힘이 없죠. 이 상태에서는 가위질 안 하고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
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요 상태를 요거를 지금 몇 개를 만드냐면은 4개가 한 세트예요. 그래서 지금 창문이 6개니까 6세트로 만들어야 됩니다. 자, 이제 재단 다 했습니다. 이 보시면은 여기 위에고요. 위에는 양쪽에 이런 식으로 잘랐거든요. 이렇게 똑같이. 그리고 왼쪽, 오른쪽은 한쪽은 이렇게 대각선 따고 한쪽은 안에만 이렇게 땄습니다. 그리고 우측도 마찬가지고. 그럼 제일 위에는 대각선 안 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쪽 안에만 땁니다. 자, 요 그림을 한번 첨부해 볼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겠죠. 그러나 만약에 혹시나 이걸 지열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때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죠. 그러면 한번 조립해 볼게요. 자, 창문 칠면 한번 리뷰해 볼게요. 자, 이 보시면은 물이 타고 내려갔을 때 이게 바깥쪽으로 가 있잖아요. 물이 타고 내리고 그 다음에 위를 보시면은 물이 타고 내려가고 이렇게 그때 떨어집니다. 이렇게 바깥쪽으로, 그렇죠?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 대각선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잖아요. 이것도 바깥쪽으로.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창문 자체가 사실은 그 J채널 물 안 들어가게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또다시 양철로 J채널 하는 이유가 현재 있는 그 메탈 사이딩하고 메탈 루핑하고 매치를 하기 위해서요. 왜냐하면 저거 없이 이게 들어가잖아요. 이 메탈 사이딩이 이렇게 하면 일로 들어갑니다. 그죠? 그렇게 예쁘게 피니시 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까맣게 해놓으면 테두리가 표가 나니까. 자, 저렇게 해가지고 빈데는 이제 코킹을 하면은 전혀 물 살 염려가 없겠죠. 정확하게 딱 보시면은 딱 스퀘어입니다. 자,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옆에 사이딩 붙여볼게요. 자, 이제 트랜지션을 넣었습니다. 이렇게 위에 여기 보면 위에 이제 AP 자리가 여기 올라가죠. 비가 아무리 와도 이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. 이렇게 위로 떨어지죠. 그리고 밑에 있는 4피트 자리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물이 절대 안 새겠죠. 그 모양도 예쁘고. 그리고 코너는 이제 코너 자, 네 개 있습니다. 재단 다 해놨거든요. 나중에 이 폰을 쏴주게 되죠. 네, 이런 모양이. 자, 이렇게 됩니다. 자, 다 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너무 간단해가지고, 이거는 되게 이지합니다. 어떻게 재단을 하면 이렇게 딱 맞게 눈 맞아가지고 좀 타이트합니다.
저 스크류 치고 쭉 나와 볼게요. 이 재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자, 창문 저 추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. 그리고 창문 주위에 지금 따내는데 시간 걸리고, 일단은 내일이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. 자,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약 3000 스퀘어 하고요. 지붕은 까만색, 밑에도 까만색, 추임까지 해가지고 모양 괜찮게 나왔는데, 지붕에 이름이 뭐지? 그 피큘라인가? 그 꼭 종탑처럼 생긴 게 있어요. 그걸 만들어 올릴까 하니까 또 기계가 있어야 되고, 사과 하려니까 비싸고, 고민 중입니다. 그것까지 올려놓으면 아주 멋진데. 아무튼 이렇게 투톤 칼라 했고요. 안에 한번 볼게요. 아, 그 전에 그런 모서리 아주 깔끔하게 했고요. 이건 얼룩이서 치우면 되고. 창고 입구가 북쪽으로 앉아가지고 조금 어둡긴 합니다. 그래도 뭐 햇빛 대견할 때는 그렇게 어둡진 않습니다.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저쪽 보이는 차 있는 쪽 있죠. 저쪽이 북쪽입니다. 그러니까 바람이 항상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러요. 그래서 거꾸로 했다가는 바람을 많이 받고, 또 도로가에서 보면 지저분해 보여서 이렇게 굴렸습니다. 앞에는 이렇게 했고, 그리고 이 폴반이라는 게 폴반하고 반도미니엄 차이가 뭐냐면은, 반도미니엄이 있잖아요, 요즘에 뜨고 있는데, 이런 식으로 메탈 루핑, 메탈 사이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투톤 컬러 이쁘죠. 그리고 그 대신에 안에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폼을 쏘죠. 폼을 쏘고, 그리고 한 번 더 나무를 막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인슐레이션이 되잖아요.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파티션을 나누고 집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또 선호를 합니다. 요즘에 옛날처럼 막 지붕을 많이 각을 따고 그렇게 해 가지고 비용 많이 들고 또 재료비 많이 들어가고 버리는 거 많죠. 거기다가 또 실평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심플하면서 재료값 싸고 실평수 크게 나오는 이런 스타일로 많이 하기 때문에, 여기 이제 반도미늄 스타일이거든요. 재료값 많이 안 들고 이런 식으로. 이제 커버드 실링은 안 했습니다. 창고라서 저까지 하면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, 깔끔하게 했으면 좋은데 뭐 기계를 빌려가지고 하니까 지금 위에 저 처마 밑에 그 실링 그 트림하는 거에도 그 한나자리고. 일단은 그거 말고 이제 24 곱하기 70이 하나 더 짓죠. 저거 건물고, 그거는 이제 밑에 콘크리트하고 일반 집처럼 지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저 도로카의 파마켓 이제 그게 두 개 올 겨울에 할 프로젝트이고, 이제 오늘 끝났고요. 월요일날 이제 인스펙션 받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기 작업하던데 저 나무를 다 없애고, 여기다가도 이제
뭐랄까, 멜로나 참외를 씻어가 프로세싱하는 창고를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일꾼들이 와서 다 씻고 나면 바로 거기서 씻어가지고 바로 포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 겨울 할 거고, 그 전에 이제 요 나무 다 펴는 거죠. 요거는 한 2, 3일은 다 펴니까, 지금 앞에 보이는 전부 또 옆에 나무 큰 거 있거든요. 그 한 5그루 밖에 없습니다. 그 뒤에는 다 폈어요. 자, 그런 상태고. 자,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, 뭐 조지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, 실제적으로 이거 다 짓는 데는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혼자서 짓는 게 쉽진 않아요. 높아가지고. 자, 그러면은 이제 안에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조그만 창고 있죠. 저게 원래는 포함마켓 있습니다. 조그맣게. 그 밑에 이제 안에 공구하고 다 넣어놨거든요. 점차 풀어가지고 이 창고 안에다 선반을 만들고 이제 다 채워놓고 인스펙션 끝나고 나면 이제 전기를 넣을 겁니다. 자, 다음에 뵐게요.